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물운이 더욱더 좋아지는 손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고 얼굴의 형태도 제각각이지만은 이 손금의 모양 역시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 하여서 여러분들의 손금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손금의 문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운이 변하면서 손금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이 손금에 정말로 부자 손금이 숨어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손금에는 가로선과 세로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선에는 이와 같이 생명선이라고 하는 손금이 있습니다. 이 생명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생명선이 조금 성장이 더디거나 생명선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 생명선은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중년을 걸쳐서 50대, 60대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 이 생명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물운에도 이 생명선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재물운이 왕성해진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생명선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재물운도 약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손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을 말할 때는 가로선 중에서 생명선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은 이와 같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두뇌선인데요. 여러분들 치매가 걸린 사람이 재물운이 좋아진다? 어렵지요? 사실 이 두뇌선은 항상 끊어짐이 없고 잠금이나 방해선이 없어야만이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총명한 기운을 가지고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선이 잘 발달이 되어야만이 중년을 걸쳐서 말년에 이르도록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경제활동도 잘할 수 있어서 이게 건강하고 깊고 굳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상당한 재물운을 손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감정선, 우리 흔한 얘기로 애정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 애정선에 문제가 있으면 재물운도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애정운에 풍파가 생기면요. 이 애정선부터 현 상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여서 이 애정선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중년을 걸쳐서 말년까지 이어져야만이 당연히 재물운도 안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부요 3대 손금을 잘 살펴보고 이 부분에 끊어짐이 있지는 아니한지 또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빈약하거나 혹은 길이가 도태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서 운이 왕성하고 건강한
중년운에서 혹은 말년운에서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이 손금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세로선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로선은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과 태양선이라고 하는 것과 재물선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손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밑부분에서부터 거의 가운데 손가락 중지라고 하죠. 중지 쪽으로 올라가는 이 손금이 운명선입니다. 이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잘 발달을 하게 되면 승부욕이 대단히 강하고 경쟁심도 대단히 강한 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운명선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삶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운명선은 꼭 나이가 들어서만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운명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운명선이 매우 튼튼하고 길고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매우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금에서 발견이 되고 자존감도 대단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겠다라는 신념 하나만큼은 최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공선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태양선, 이 태양선은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금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업을 해야만이 이 태양선이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서 중년운, 말년운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게 되고 재물운이 안정이 되면서 갈수록 부가 축적이 되게 되면 이 태양선이 잘 발달이 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로선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재물선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낙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길이가 아주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또 어느 분들 보게 되면 저는 재물선이 안 보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 댓글에 저는 재물선이 하나도 없어요 유유 이렇게 댓글 달고 가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이 재물선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재물선이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재물선을 가지고 있냐? 이 관상에서 보게 되면 재배궁, 이 코에서 재물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금에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재배궁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은 코가 굴곡이 없이 똑똑하면서 곧바로 내려와 있어요. 마치 대통을 쪼개서 세워놓은 모양처럼 예, 곧고 바르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의 모양이 재물운 쪽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선의 확장성도 대단히 강하다라는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로선 세 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재물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무슨 손금이요? 삼지창 손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삼지창 손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고 정주영 회장님이나 고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손금입니다.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대단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손금에서 발견을 할수 있는 손금으로서 흔한 손금은 아닙니다. 이 삼지장 손금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또 이것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감당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그 부모가 금수저를 입에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서서히 손금이 약해지면서 그 재산을 다 내놓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손금이 처음에는 이와 같은 무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는 손금 중에서 M자 손금이에요. 제 손금을 기본으로 해서 따라서 그려봤더니 M자가 불안정합니다. 역시 저는 갑부가 못 되는 이유가 이 손금 때문에 갑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M자 손금은 한마디로 대박 손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든가 오바마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그러한 손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배용준 씨의 손금에서 확인이 되었지요. 특징은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손금에서 발견이 되는 부자 손금입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M자 손금은 이 감정선과 그리고 이 두뇌선, 이렇게 오는 두뇌선과 이 생명선, 이 부분이 이와 같이 M자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운과 축복이 따르는 손금이에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 이 M자 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말이죠. 한결같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라기보다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생도 정말 많이 했다가 40대, 50대를 걸치면서 대단한 재물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분들의 손에서 이러한 모양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M자 손금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의 발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오, 제 손금이 M자 손금인데 왜 나는 사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 보은 선생님 이 얘기 틀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잘 봐야 됩니다. 이 M자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왔다라든가 이러면은 완전한 N자 손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물론을 구성을 하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나치게 과욕을 많이 부린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리스크를 만들어내서 많은 돈을 벌지만은 어느 날 많은 돈을 까먹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가 그번 돈을 다 까먹게 되면은 이 M자 손금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완벽한 M자 손금이 되지 못하고 또 불안정한 이 손금이 어느 시점인가 운의 흐름이 왕성해지고 좋은 운 쪽으로 흘러가면서 40대, 50대, 60대에 없었던 이 M자가 형성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만해 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재력을 모을 수 있는 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잘 간직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이 재물이라고 하는 축복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년, 말년의 인생의 재물운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재물운을 잘 관리하여서 꼭 여러분들이 행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물손금 중에서 이 일자손금. 이 일자손금은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SK 최태원 회장님이라든가 경제인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손금에서 이 일자가 발견이 됩니다. 이 한쪽뿐만 아니라 양쪽이 다 일자 손금인 분들도 있어요. 일자 손금은 바보 아니면 천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실제로 지능과 판단력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관념도 많아서 사실은 돈 버는 재주도 아주 좋아요. 다만 이 일자 손금은 삼지창이나 M자에 비해서 상당히 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일자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년은 말년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박이 나는 손금이라기보다는 일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물운이 상당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자 손금에 대해서 삼지창 손금, M자 손금, 일자 손금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로 넉넉하고 풍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눈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의 눈 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손금은 어떤 손금이냐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러한 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여서 일명 부처의 눈의 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첫마디에 눈 모양의 두 개의 줄이 연결해져서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관력이나 육감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명성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고대 인도 점성술에서는 부처의 눈 손금을 가진 여성이 왕과 결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자 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났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이 됐거나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 아까도 이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은 부자 손금이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재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쪽박 차요. 그런 사람들은 손금이 부자 손금에서 대박 손금에서 뭘로 바뀌어요? 쪽박 손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를 찾는 분 중에서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엄청난 재물을 모았어요. 부동산으로 해서 벌제 사업을 해가지고 또 운수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민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자식들한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만들어냈는데 나처럼 이 재물운을 잘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없어질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니 얼마 못 가서 꿀꺽하고 나 몰라라 해버릴 것 같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민에 쌓여가지고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염라대왕이 그만 올라오너라 하면은 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죽어서 죽는 사람이 입고 가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수의라고 하죠, 수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고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은 당연히 그분들도 수의를 입고 가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죽을 때 수의를 입고 갈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의도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세상 뜰 때 수의를 입고 가면은 그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사 공술에 공수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세상 뜰 때에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을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의의 호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이미 다 갑부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넉넉함과 그 엄청난 수십조의 돈,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갑부들이 세상을 뜰 때의 고민,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평안하고 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유해질 터이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귀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